어우, 형님. 잠시만. 참, 옵션이 참 많이 들어갔네요. 오늘 좀 괜찮아, 그지? 네. 우리가 최근에 렌트 쓴 게, 리스 쓴 게, 이거 찍는 팀 혹시 본적 있니? 유튜브 가끔 봤던 것 같아요. 있어? 네. 그래서 난또 우리가 최초인 줄 알고. 아니었구나. 생각보다 올려드렸더니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좋아하시는 이유가 어찌됐건 신차로 2년이고 3년이고 탔다가 중간에 남은 금액을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치? 부담도 없고. 네. 중고를 왜 사? 저렴하니까 사는데, 리스나 렌트 쓴 게도 가성비가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고급 세단 하나 준비를 했고요. 리스 쓴 게인데, 진짜 몇 개월 안 남았더라고. 근데, 이차 진짜 저렴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꽉찬 신형 G80 모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신형 G80 모델이고요. 오늘은 리스 승계 상품으로 차량을 판매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차량이 G80, 물론 옵션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얘는 거의 옵션이 꽉 차져 있어요. 그래서 프로필 먼저 설명드리고 리스 조건 이어서 설명드리고 차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초 등록 2021년 3월 등록 모델이고요. 현 주행 거리는 48,000km입니다. 자, 오일류에서는요, 누유 없고요. 사고 이력에서는 펜다 하나 단순 교환, 그리고 인사이드 패널에 황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제네시스 G80의 3.5 AWD 4륜 구동의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으로는 일단 19인치 휠, 그리고 셀렉트 디자인 2, ECS 파퓰러 패키지까지 올려놨고요. 게다가 선루프, 그리고 컨비니언스 팩, 빌트인 캠까지 해서 신차 출고 금액이 약 7,470. 와, 준수야. G80에 7,400. 세우기 좀 쉽지 않은데, 그지? 비싼데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중고차 판매 시세로는 완무 기준으로 4,500에서 4,700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 얘보다 옵션이 좀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리스 쓴 게니까 얼마에 드릴 거냐면요. 자, G80의 리스 조건 간단하게 좀 설명 도와드리면요. 현재 만기까지 딱 7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매월 리스료는 정확하게 120만 6,200원. 만기 시 잠깐에 3,666만 5,000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차량을 인도를 해 가시면은요, 인도금 제로, 보증금 제로고요. 전차주님께서 약두 달치 리스료를 지원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240 정도 지원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약 5개월만 렌트료를 내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돼서 궁금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럼 저희가 관련된 자료랑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80, 자, 전면부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면, 자, 이게 2.5를 많이 타는데 3.5의 4륜. 사실 G80 차의 크기에는 3.5가 더 어울리긴 하지, 그지? 그죠. 2.5는 좀, 마력이 좀 약하고. 자, 그래서 외관 컬러는 약간 블루빛 색깔이고 실내는 브라운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헤드램프 앞쪽에 이렇게 뭐 스마트 크루즈 센서고 뭐고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카메라까지. 자, 그리고 휠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19인치. 야, 휠 멋있다, 그지? 휠도. 자, 위쪽에는 파선까지 올라가져 있고 브라운 컬러에 이렇게 시트도 그렇고. 자, 요즘에는 이 G80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감가가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얘가 7,400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중고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가가 잘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승계로 넘어왔을 때 여러분들 구입하시는 것좀 추천을 드려보고요. 자, 이렇게 2열에도 커튼 올라가져 있고, 뒤쪽에 암레스트 보여주시면은 이제 열선 시트,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고, 뒤쪽에 커튼까지도 올라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독립적으로 에어컨도 세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G80에, 그지? G80에 잘 올라가는 옵션 아니죠. 자, 뒤쪽은 이렇게 타이어 잔여량은 많이 남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후면부 모습이고, 4륜 모델이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트렁크. 자, 이렇게, 전동 트렁크 보시면 되고, 수납 공간.
네, 트렁크도 네, 널찍합니다. 널찍하고. 그래서 지금 뭐 GV80도 그렇고 G80도 그렇고 생각보다 중고차로 인기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형 모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신차로 사기엔 좀 부담스러우실 거고, 지금 오늘은 지원금도 두 달치 나가고 거의 곧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 때 그냥 인수를 하셔도 되고, 뭐 혹시라도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반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주행거리 워낙 짧잖아요. 주행거리 약 4만 킬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이런 상품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간을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내용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메리트가 있으니까 가져오는 거고, 좀 약간 자세한 거는 댓글은 이분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댓글에다가 이제 오만 정보가 좀 틀린 정보 많이 올라오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닫고, 두 번째로 이제 인사이드 패널 판금이 이걸 되게 너무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도 다 구독자님들 차인데 저희가 어쨌든 책임지고 판매를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악플을 너무 다시니까 그 차주님이 되게 속상해 하셔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중고차 기준으로 해서 정말 싸게 드리는 거거든. 네. 이게 지금 막 요 정도 옵션까지 가면 4,700, 800짜리도 있더라고. 근데 거의 뭐 4천만 원 계산을 해보면 4천만 원 초반에 가져가시는 거니까. 패널 판금 들어간 거 물론 이제 뭐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 제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뭐 당연히 중고차 사고 유무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감가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또 다 저희 구독자님들이 위탁도 많이 맡겨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찍을 때는 구독자님 정확히 말씀드려요. 이거 저렴하게 주셔야 된다. 물론 또 이게 조건이 물론 판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좋게 많이 받고 팔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그럼 안 팔린다고 저렇게 말씀드려요. 아마 우리 쪽에 문의 주신 분들은 아실 거야, 그지? 네. 위탁차 저희가 항상 물론 잘 팔아드려요. 왜? 저희가 또 조회수가 안 좋게 나오는 채널이 아니고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렌트 승계나 리스트차 올렸을 때는 거의 판매율 90% 아닌가? 다 팔렸지, 그지? 여태까지 딱 하나 빼고 다 팔았죠. 그치. 그치. 한 대 딱 남고 다 팔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도 이제 조건을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실내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옵션 설명을 좀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오토 윈도우, 그리고 메모리 1, 2단, 접이 부분 기본 올라가져 있습니다. 전동 시트. 자, 왼쪽에는 전자 파킹부터 VDC 기능, 차선 이탈, 그리고 오토 스탑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전동식으로 컨트롤하고, 자, 우측에는 크루즈 반자율 기능 다 올라와져 있고, 왼쪽에는 네, 모드, 볼륨 블루투스 기능 있고, 오늘 날씨는 이쪽에는 HUD 헤드업 기능까지도 올라와져 있고요. 그리고 마사지 기능까지 있네. 네. 마사지 좀 켜놔가지고 마사지도 가능합니다. 자, 위쪽에는 파노라마 타입의 선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룸밀러, 위쪽에는 하이패스, 빌트인 캠 다 올라가져 있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가 아주 큼지막하게 올라가요. 자,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도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 왼쪽에는 버튼 시동,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 열선 통풍까지도 올라가져 있고, 기본 오토 에어컨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뭐 충전 시스템, 뭐 USB 단자 다 있고요. 또 홀드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 다이얼식으로 네, 이렇게 기어 노브는 세팅 가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G80의 리스 승계차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일단 매도비랑 성능보험료는 안 들어갔고, 여러분들 주행거리가 48,000km예요. 그리고 전차주님이 좀 큰 식품회사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냥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십니다. 신형 또 G90으로 교체를 하시면서 요 G80 모델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형 G80 정확히 냉정하게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프로필의 스펙을 내가 지금 당장 등치등록세 주고 중고차로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한지, 혹은 요 리스 상품을 가지고 내가 인수했을 때 더 저렴한지, 요거는요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냉정하게 좀 비교를 도와드리고 제가 조건표 올려드린 걸로도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비교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렴하지 않으면 절대
절대 소개시켜드리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나마 렌트나 리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G80 영상을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G80입니다. 아, 리스 승계 차량이고요. 차량 관련된 문의사항은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중고차 그밖에 매물은 대표 홈페이지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장기 렌트 서비스도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